공룡왕은 누구? 나 스피노사우루스 나 티라노사우루스 기다란 턱 큰 등뼈 공룡왕 스피노사우루스 가장 큰 육식공룡 쿵쿵쾅쾅 누구든 덤벼 나 스피노사우루스 나 티라노사우루스 강력한 턱 뾰족 이빨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 가장 날쌘 육식공룡 쿵쿵쾅쾅 누구든 덤벼 공룡왕은 바로 나 안녕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어?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2m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예리한 두 눈 예민한 코 누구도 숨을 수 없어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힘찬 발걸음 공룡왕은 누구? 나 스피노사우루스 나 티라노사우루스 기다란 턱 큰 등뼈 공룡왕 스피노사우루스 뭐라고? 강력한 턱 뾰족 이빨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왕은 바로 나 스피노사우루스 대 티라노사우루스 나는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그 누구도 내 이빨을 피해갈 순 없지 오늘은 뭘 먹을까? 먹이를 찾는 티라노사우루스 앞에 프테라노돈이 다가왔어요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스피노사우루스는 자기가 최고 사냥꾼이라고 하던데 에이, 뭐라고? 스피노사우루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말이야 어찌나 사냥을 잘하던지 물고기가 이따만큼 쌓여있더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나는요, 스피노사우루스 이런 물고기들을 찾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부테란 노돈이 말했던 공룡이 바로 저 공룡인가 보군 에이, 너! 네가 물고기 사냥을 잘한다는 그 스피노사우루스냐? 그래? 넌 누구길래 이 공룡왕 스피노사우루스를 부르는 거냐? 하하! 공룡왕이라고? 고작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지금 내 앞에서 공룡왕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뭐라고? 좋아, 그럼 누가 최고인지 대결해보자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공룡이
진짜 공룡 왕이야. 헤,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다시 한번. 살려줘, 살려줘. 자, 이제 알겠지? 내가 바로 최고 공룡 왕이라고. 안 돼, 이건 무효야. 넌 원래 물속에서 사냥을 하잖아. 난 오늘 물고기 사냥이 처음이라고. 저기 숲에서 다시 한번 겨뤄보자. 그때도 날 이긴다면 내가 인정해주지. 그래도 날 이길 수는 없을걸. 쟤네들 뭐하는 거야? 저기 보이는 큰 나뭇가지 먼저 달려가는 공룡이 이기는 거야. 어때? 그깟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내가 먼저 달려갈 테니 두고 보라고. 자, 그럼 시작하면 동시에 달려가는 거야. 시작!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내 튼튼한 뒷다리 보이지?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공룡 살려! 승자는 바로 나야! 아니야, 물에서 사냥은 내가 이겼잖아. 내가 승자라고. 뭐라고? 나보다 느린 주제에. 넌 물속에서 짧은 발로 버둥대기만 했잖아. 내가 공룡왕이야. 야, 이런. 내가 공룡왕이라니까. 공룡왕이라니까. 좋아, 그럼 이번엔 저기 절벽 위에 있는 공룡을 먼저 잡으면 이기는 거야. 어때? 그 정도쯤이야. 자, 그럼 시작해. 잡았다, 이어라. 무슨 소리? 내가 먼저야. 바로 그때였어요. 내가 잡힐 줄 알고 어림없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 인정해. 공룡왕은 나라고. 아니야, 나라고. 정말 끈질기네. 좋아, 그럼 다시 대결해보자. 누가 겁먹을 줄 알고. 공룡왕은 나야. 오늘 아주 아유, 엄청 나볼래. 야, 못 살아. 최고의 공룡왕을 가리기 위한 두 공룡의 대결은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아유, 공룡왕이지 말라니까.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물고기 사냥꾼 스피노사우루스, 긴 주둥이 인룡 프테라노돈.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예리한 두 눈, 예민한 코, 누구도 숨을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2미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앞발가락 두 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힘찬 발걸음, 우렁찬 울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하죠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방귀쟁이 브라키오사우루스 단단한 턱 내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트리케라톱스 트레버 오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커다란 몸에 커다란 팔 작은 머리와 기다란 목 내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브라키오사우루스 뿌리 오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커다란 날개로 파닥파닥 짧은 꼬리와 긴 부리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쿠테라노돈 히트 오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튼튼한 다리 짧은 발 내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작은 몸과 빠른 몸짓 깃털 달린 팔과 날카로운 발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벨로키라토르 벨라 오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우리가 누군지 맞힐 수 있니? 우리 모두 멋진 공룡! 티티티티라노 사우루스 아빠 티티티티라노 아빠 티티티티라노 아빠 티티티티라노 사우루스 카 할머니 티티티티라노 할머니 티티티티라노 할머니 티티티티라노 사우루스 카 할아버지 티티티티라노 할아버지 티티티티라노 할아버지 티티티티라노 사우루스 카 만나볼 공룡알은 강렬한 빨간색에 파란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와, 이 무시무시한 발자국 좀 봐. 이 공룡은 커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나 봐. 누굴까? 아! 아,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와! 무서워! 아, 맞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고기를 좋아하지? 아! 아. 어? 놀아달라고? 다시 한번 던져달라고? 응응. 알겠어. 아.
있으면 안 되는... 어쩌지? 뼈가 부러져 버렸어. 우와, 나비다. 역시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서워. 안녕, 난 렉시야. 어? 내가 무섭다고? 아니, 아니. 나는 잡귀놀이를 좋아하는 아기 티라노라고. 내가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티라노사우루스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몸길이 12m 키는 5m 몸무게 8톤 코끼리보다 무거워 쿵쿵 휙휙 최고 사냥꾼 나는 야 티라노사우루스 포크노마벤 티라노사우루스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예리한 눈, 두 개의 앞발가락 쿵쿵 휙휙 최고 사냥꾼 나는 야 티라노사우루스 나는 야 티라노사우루스 가! 공룡 따라 해봐요 공룡 따라 해봐요 머리 힘들어요 흔들흔들 발을 굴러요 쿵쿵쿵 꼬리 꼬리 힘들어요 휙휙휙 공룡 따라 해봐요 예! 공룡 따라 해봐요 공룡 따라 해봐요 이빨 이빨 부딪혀요 으르륵 턱 턱을 벌려요 질러 우렁 공룡 따라 해봐요 예! 공룡 따라 해봐요 공룡 따라 해봐요 우와! 저기 공룡이야! 공룡? 어디? 내가 누군지 맞춰봐요 뾰족뾰족 얼굴에 뿌리 세 개 나는 야 트리 케라톱스 얼굴에 뿌리 세 개 슉슉 내가 누군지 맞춰봐요 맞춰봐요 휙휙 꼬리에 뼈 뭉친 나는 야 안킬로사우루스 꼬리에 뼈 뭉친 휙휙 공룡 사파리 정말 재미있어 최고 사냥왕 티라노사우루스 날카로운 이빨 라세 두 다리 내가 나타나면 모두 도망쳐 으아! 사냥왕 티렉스 티라노의 사냥일기 으아! 오늘은 뭘 먹을까 무서운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어라? 나보다 훨씬 큰 녀석이네 그래도 난 티라노사우루스니까 크아! 너 참 맛있겠다 아이 뭐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거야?
난 아파토사우루스야. 몸집도 크고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하긴 저 튼실한 다리에 밟히거나 힘센 꼬리에 채인다면 안 돼, 안 돼. 어서 먹던 거 먹어. 난 이만 바빠서 가볼게. 사냥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기 머리가 작은 공룡이 있네. 저놈을 먹어야겠어. 아유, 깜짝이야.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으하하하. 그래? 어디 한번 덤벼봐. 으아, 내 머리. 나 안킬로사우루스의 꼬리 공격이 어때? 한번 더 맞아 볼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싫어, 싫어. 오늘따라 왜 이리 사냥이 어렵지? 아, 배고파. 지금부터 눈에 띄는 건 다 먹어버릴 테야. 새로운 사냥감이다. 아니지, 이번엔 살금살금. 무딘 녀석이군. 내가 온 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 이빨 다 부러졌다. 채, 내가 그리 쉽게 잡아먹힐 줄 알고? 난 강철처럼 단단한 등을 가진 에드몬토니아라고.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도 내 등을 뚫지는 못해. 아니 뭐 저런 단단한 놈이 있어. 내 이빨 어떡해. 오늘 왜 이리 사냥이 안 되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파. 얼큰이 작고 귀여운 공룡일세. 만나겠다. 오빠! 티라노사우루스다! 입술로 포도 챙겨! 저기 작은 구멍까지만! 잡히면 안 돼! 살았다! 야, 나와! 비겁하게 숨다니, 나와! 나가면 잡아먹힐 텐데 내가 왜 나가? 나 같은 작은 공룡은 너랑 싸울 무기도 없으니 도망가는 게 최고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꼭 먹고 말 거야! 배고파서 다른 사냥감을 찾으러 갈 기운도 없어. 나 진짜 사냥꾼 맞아? 불쌍한 티라노사우루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후끈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덩치 큰 초식 공룡, 아파토사우루스, 꼬리뼈 뭉치, 안킬로사우루스, 갑옷 공룡, 에드몬토니아, 귀여운 날쌘돌이, 힙실로포돈. 공룡과 숫자놀이 해요. 숫자놀이를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재밌는 숫자 놀이 랄라랄라랄라라. 숫자 놀이는 즐거워.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재밌는 숫자놀이 랄라랄라랄라라. 숫자놀이는 즐거워. 하나, 둘, 셋, 랄랄라. 넷, 다섯, 여섯, 랄랄라. 일곱, 여덟, 아홉, 랄랄라. 그리고 숫자 기차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랄랄라. 넷, 다섯, 여섯, 랄랄라. 일곱, 여덟, 아홉, 랄랄라. 그리고 열. 내 애완 공룡 벨로키랍토르 벨라.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오, 오늘 만나볼 알은 크기가 자꾸 파란색이네. 이 작고 귀여운 발자국 좀 봐. 우와, 정말 빠르다. 오늘 만나볼 공룡은 누구지? 너무 궁금해. 너 정말 똑똑하다. 우와, 벨로키랍토르다. 아이고, 졸리구나. 잠시만, 내가 잘 곳을 만들어줄게. 자, 여기. 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이건 어때? 왜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와, 엄청 멋있는 집이다. 내가 금방 베개랑 이불 가져올게. 안녕, 난 벨라. 내가 만든 집 어때? 멋있지? 다른 멋있는 작품들도 많은데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내 애완공룡 트리케라톱스 트레보.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우와, 엄청 큰 갈색 알이다. 이번 공룡은 정말 힘이 센가 봐. 아, 그만 그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열어줄게. 진짜 튼튼하다. 다시 한번. 으차. 야. 우와, 커다란 뿌리 있는 트리케라톱스다. 아, 어? 이게 뭐지? 아,
아! 응? 뭐 하는 거야? 아! 우와, 공룡 나무다! 나 이 공룡 알아!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아! 아하! 뭐였더라?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뭐지? 프테라노돈? 그럼 안킬로사우루스? 잠시만 기다려봐. 음? 내 공룡 사전 가져올게. 안녕 여러분, 난 공룡 유치원의 트레보 선생님이에요. 이 공룡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이죠. 다른 멋진 공룡들도 소개해줄게요.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오세요. 내 알둥지 어디에 있나? 이쪽인가? 저쪽인가? 예쁜 아가들 어디에 있나?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어딨니? 내 알둥지 여기에 있네. 도둑이야! 도둑이야! 예쁜 아가들 데려가지 마. 난 알도둑이 아니에요! 알도둑 오비랍토르. 어? 이상하네. 제일 높고 뾰족한 나무가 있던 곳이었는데 어디에 있을까? 이쪽인가? 저쪽인가? 엄마 프로토키라톱스가 알둥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나 봐요. 예뻐라. 우리 예쁜이들은 꽃처럼 예쁘니까 꽃길에 있을 거야. 우리 아가들이 잘 있나? 어머어머어머어머! 비켜요! 저리 비켜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쁜 아가들을 훔쳐가려는 거예요? 네? 여긴 제 알둥지인데요? 응? 도둑이 아닌가? 아니야, 내가 맞을 거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알도둑이 있어요! 프로토케라톱스의 소리를 듣고 공룡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다. 이 알도둑! 내가 물 마시러 갔다 온 사이에 글쎄 내 알들을 훔쳐가려고 하지 뭐예요? 정말 알도둑이야? 어머 어머, 그러고 보니 알도둑처럼 생겼네. 알도둑!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 들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알도둑이 맞나 본데. 아니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알들이라고요. 기가 막혀. 이젠 자기 알이라고 우기네. 그때 길을 가던 트로우돈이 나타났어요. 트로우돈은 공룡들 사이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공룡이었죠.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알들을 훔치려다 걸리고서는 글쎄 자기 알이라잖아요. 아니에요. 제 알둥지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더러 도둑이래요. 이럴 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알이 모두 10개니까 5개씩 나눠서 가지고 가세요. 네? 기다려봐요. 제가 똑같이 나눠줄게요. 안 돼요. 알을 그렇게 옮기다간 아가들이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아유. 알은 열 개고 엄마는 둘이니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뭐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요? 제가 양보할게요. 자기 알이 아니니까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아이고, 그래서 맞네, 맞아. 이제 알겠군요. 알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진짜 엄마예요. 아니, 그럼 저는요? 저도 엄마예요. 저도 아가들이 다치는 건 싫다고요. 하지만 당신에겐 알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이 없었어. 그리고 곧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때였어요. 새끼들이 하나 둘 알을 깨고 나왔어요. 응? 아이고, 어떡해. 역시 동물들이 닮았네. 이것 봐요. 이래도 내가 알도둑이에요? 날 꼭 닮은 내 아가들이라고요. 미안해요. 그런데 제 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유, 다들 여기 있네요. 혹시 이 중에 프로토케라톱스 엄마는 없나요?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은행나무 및 알둥지에서 아가들이 깨어났어요. 아, 얼른 가보세요. 은행나무! 아, 그럼 저는 이만. 우리 아가들 어휴 예뻐라. 맞아요. 오비랍토르는 알도둑이 아니라 진짜 엄마였어요. 알에서 깨어난 아기 프로토케라톱스들도 곧 엄마를 만나겠죠? 콧불소리를 닮은 프로토케라톱스, 머리 위 닭볕을 오비랍토르, 똑똑한 공룡 트로우돈, 민첩한 초식 공룡 힙실로포돈, 닥치기 공룡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세 개 트리케라톱스. 깊고 깊은 공룡 숲속에 트리케라톱스 살고 있었죠. 모두 모두 날 보고 도망가. 머리에 뿔 세 개, 뾰족 뿔 세 개, 난 무섭지 않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뿔이 세 개 트리케라톱스. 깊고 깊은 공룡 숲속에 트리케라톱스 살고 있었죠. 모두 모두 나를 좋아해. 머리에 큰 프릴, 왕관 같은 프릴, 정말 멋져. 최고야! 작지만 강해! 벨로키랍토르!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공룡, 나는 벨로키랍토르. 내 이름은 벨로키랍토르. 내 눈을 피할 수 없지. 누가 어디에 숨어도 나는 다 찾을 수 있어. 이쪽 저쪽 위쪽 아래쪽 어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쿵쿵 공룡들이 살고 있는 공룡 테마파크야. 갓난아기 상어와 함께 공룡을 보러 왔어. 어떤 공룡들을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걸. 네, 이게 무슨 일이지?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야! 빨리 도망가자! 휴,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어. 야야야야! 마마야! 마마마마! 어잉? 저게 뭐지? 우와!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 알이야! 너무 귀엽다! 이 안엔 어떤 공룡이 있을까? 이 알처럼 귀여운 알록달록 초식 공룡? 아! 공룡이 아니라 신비한 유니콘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무래도 무지개알이 여기 혼자 있는 걸 보니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아기야! 무지개알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까? 어? 무지개알이 어디 갔지? 어? 응? 알이 어딨지? 무지개알은 장난꾸러기구나. 그럼 이제 무지개알의 엄마를 찾으러 떠나자. 아야! 누가 내 꼬리 밟았어! 우와, 귀여운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야. 만나서 반가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공룡이야.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청 커질걸? 안녕, 얘들아. 아기야, 울지 마렴. 내가 너무 커서 아기가 많이 놀랐나 보구나. 어떡하면 좋지?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까꿍 노래를 불러주실래요? 좋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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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아기가 기분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야. 어?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 혹시 이 무지개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어잉? 이 알은 처음 보는 알인데? 혹시 이 알의 가족을 찾아주려 하는 거니? 네! 알을 잃어버린 공룡이 슬퍼할 것 같아서요. 정말 기특하구나. 착한 너희들을 위해 내 긴 목으로 미끄럼을 태워줄게. 순식간에 슝! 하고 다른 공룡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어? 마이아사우라 공룡이다. 마이아사우라는 아기를 잘 돌봐주는 따뜻한 공룡이래.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곧 알에서 태어날 우리 아기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나요. 놀아요. 어머머! 여기도 귀여운 아기가 있네. 어휴, 배고프니? 자, 맛있는 까까 먹자. 아기가 많이 놀랬나 봐요. 어머, 놀래킬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 아기야. 내가 까꿍 노래를 불러줄게. 마이아사우라 어디 있나? 까꿍!
아기가 다시 웃어서 참 좋구나. 엄마 마야 싸우라, 혹시 이 알 잃어버리셨나요? 어머, 참 예쁘게 생겼구나. 하지만 내 알이 아니란다. 우와, 안녕 아기야. 그럼 저희는 이 무지개 알의 엄마를 찾으러 다시 가볼게요. 어? 저기 비어있는 알둥지가 있어. 이 무지개 알 둥지일지도 몰라. 무시무시한 공룡인가 봐. 빨리 숨자. 내 빨간 색알이 없어졌잖아. 누가 가져간 거야? 가만,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지금 알을 갖고 나타나면 안 잡아먹지. 이래도 안 나타난단 말이지. 어쩔 수 없군. 티라노 빨간 알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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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어서 내 알 다시 갖고 오지 못해. 저기 빨간 알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기 나를 닮아서 아주 씩씩하구나. 너희들을 알도둑으로 오해하고 겁을 줘서 미안하구나. 내 사과를 받아줄래? 많이 무서웠다고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이 알은 누구의 알일까요? 나 무지개 알아, 어디 가? 우와, 알이 깨어나려나 봐. 우와, 신기하게 생긴 아기 공룡이에요. 야, 다들 도망쳐! 출발! 공룡 탐험대! 야호! 공룡 탐험대, 공룡 탐험대, 날 맞추어 나가자. 공룡 탐험대, 공룡 탐험대, 우린 공룡 탐험대. 숲속으로 출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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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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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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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우리는 날발 공룡. 주워 나가자. 공룡 탐험대, 공룡 탐험대, 우린 공룡 탐험대. 여기가 바로 공룡 발자국 호수예요. 오잉? 이게 발자국이라고요? 우와, 진짜 발자국 모양이야. 우당탕탕 쿵탕쿵탕, 홀짝홀짝 홀짝홀짝, 흔들흔들흔들흔들, 우리는 두 발 공룡. 마지막으로 알록달록 향긋한 꽃의 정원이에요. 흔들흔들흔들흔들, 쿵쿵쿵쿵쿵쿵쿵쿵, 대굴대굴대굴대굴,
우린 공룡 탐험대. 공룡 탐험대, 공룡 탐험대, 발 맞추어 나가자. 공룡 탐험대, 공룡 탐험대, 우린 공룡 탐험대. 탐험대 성공. 단추로 앞으로, 하나 둘, 단추로 앞으로, 쿵쿵쾅쾅. 난 눈여겨보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육식공룡 티라노도 무섭지 않아. 탱크처럼 단단한 등, 아 덤벼봐. 갑옷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단추로 앞으로, 힘센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그 누구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 꼬리에 뼈 뭉치를 힘차게 휙휙. 힘센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튼튼 다리 디플로도쿠스. 발을 굴러 쿵쿵 쾅쾅쾅. 온몸이 흔들흔들 땅땅흔들흔들. 큰 덩치 튼튼 다리 디플로도쿠스. 모두 흔들흔들흔들흔들. 큰 덩치 긴 꼬리 디플로도쿠스. 꼬리를 힘차게 휙휙 훅훅훅. 시긴 꼬리 디플로도쿠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응?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어?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인형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룡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익룡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잇!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익룡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익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올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흥! 어?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구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어,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어?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될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사이야! 우리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공룡과 ABC 놀이해요! ABC, ABC, 공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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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ABC 비밀스런 동물 속에 누가 누가 있을까요? 안킬로사우루스 B 브라키오사우루스 C 컴프소그나투스 D 데이노니쿠스 E 엘라스모사우루스 F 후쿠이랍토르 G 갈리미무스 H 하그리프스 I 이구아노돈 J 작사르토사우루스 켄트로사우루스 L 람베오사우루스 M 메갈로사우루스 M 노도사우루스 비밀스런 동물 속에 누가 누가 있을까요? 다 함께 찾아봐요 공룡 ABC 오비랍토르 V 프로토케라톱스 그리고 프테나도돈도 Q 케찰코 아툴루스 R 람포링쿠스 S 스피노사우루스 T 티라노사우루스 U 유타랍토르 V 벨로케랍토르 W 완나노사우루스 제노타르소사우루스 Y 양추아노사우루스 Z 제피로사우루스 비밀스런 동물 속에 누가 누가 있을까요? 다 함께 불러봐요 공룡 ABC 다 함께 불러봐요 공룡 ABC
다른 공룡. 몸둥그린 다양한 공룡, 몸둥 모두 다른 공룡. 큰 공룡, 작은 공룡, 다르고 흐린 공룡, 몸둥 달라도 모두 즐거워. 프리는 파리 네 개 네 발 공룡, 예! 벨라는 파리 두 개 두 발 공룡, 예!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붐붐붐 치키치키붐 먹는 육식공룡, 들에 보는 풀을 먹는 초식공룡,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붐붐붐 치키치키붐 붐붐붐 공룡 친구들. 붐붐 우린 다양한 공룡, 붐붐 모두 다른 공룡. 키가 작은 벨라, 키가 큰 렉스, 무거운 부리와 가벼운 빛,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우린 모두 다른 공룡. 공룡아, 어디 갔니? 공룡이 사라진 첫 번째 이유, 운석이 팍팍 운석 충돌설. 공룡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 우주로 떠난다, 북극에 숨었나. 운석이 날아와 지구에 부딪혀 엄청난 먼지가 생겼대. 어머, 그래서? 햇빛을 다 가렸대. 정말? 먹을 게 사라졌대. 어떡해. 이게 바로 공룡이 사라진 이유, 아주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사라진 두 번째 이유, 화산이 콱콱 화산 폭발설. 공룡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 병원에 이번엔 다 여행을 떠난다. 부글부글 화산이 펑하고 폭발해 우연 화산재가 내 애완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프리.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우와, 오늘 만나볼 알은 아주 커다란 줄무늬 알이네. 이 엄청나게 큰 발자국은 누구 거지? 이 무겁고 커다란 알에선 어떤 공룡이 나올까? 와, 알이 진짜 진짜 무거워서 땅에 금이 갔어! 공룡이 너무 커서 안 보이잖아? 잠시만 기다려봐! 우와, 커다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긴 목이 정말 멋있어. 아하, 너 지금 배고프구나. 내가 맛있는 걸 줄게. 응? 고기는 싫어? 그럼 채소는? 와, 신기하다. 난 채소 싫어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거 진짜 많아. 많이 많이 줄게. 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라 고기를 안 먹는구나. 에? 아직도 배가 고픈 거야? 잠깐만. 왜 안 먹지? 으아! 방귀 냄새! 안녕, 난 브리야. 먹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 그렇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공룡과 색깔놀이 해요. 알록달록 색깔을 찾아보자. 색깔 빨간색, 빨간색 어디 있나? 빨강 사과, 빨강 딸기, 빨강 빨강 버섯.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빨간색. 노랑. 노란색, 노란색 어디 있나? 노랑 바나나, 노랑 레몬, 노랑 노랑 단풍.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어디 있나? 파랑새, 파랑벌레, 파랑 파랑나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파란색. 좋아요.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 맞춰. 이번엔 다른 색깔도 찾아볼까요? 주황! 주황색, 주황색 어디 있나? 주황 당근, 주황 호박, 주황 주황 오렌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주황색. 초록! 초록색, 초록색 어디 있나? 초록 잔디, 초록 키위, 초록 초록 애벌레.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초록색. 보라. 보라색, 보라색 어디 있나? 보라 자두, 보라 포도, 보라 보라 라벤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보라색. 완성! 주황, 초록, 보라,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 주황, 초록, 아기상어 변신놀이. 안녕 아기상어야. 안녕 친구들. 우리 오늘은 뭐라고 놀아볼까? 어? 저기 봐요. 보물상자가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얼른 열어보자. 알록달록 예쁜 알들이 있어요. 대체 누구의 알일까요? 정말 궁금하다. 이 알을 먼저 살펴보자. 우와, 공룡 알이었나 봐요. 노란 벼슬이 달려서 닭을 닮은 공룡이라면 역시 갈리미무스였구나. 정말 빠르다 빨라. 갈리미무스.
갈리미무스르르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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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미무스. 우와! 갈리미무스 상어가 1등으로 들어왔어. 역시 빨라. 축하해, 갈리미무스 상어야. 이 알들은 다 공룡알인 것 같아. 우리 두 번째로는 어떤 알을 골라볼까요? 우와! 뾰족하고 멋진 뿔이 세 개나 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어떤 공룡인지 알아요? 그래! 바로 힘세고 멋진 트리케라톱스야.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아기 상어가 트리케라톱스가 되더니 풀을 먹고 있어요. 초식 공룡이라 그런가 봐. 맛있니, 트리케라톱스 상어야? 이번엔 어떤 공룡으로 변신해볼까요? 두꺼운 머리뼈가 있는 공룡은 누구일까요? 맞았어! 바로 박치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예요.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사우루스 뚜루루뚜루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사우루스. 머리뼈가 정말 단단하다. 대단해요. 드디어 마지막 공룡알이에요. 설마 엄청 무서운 공룡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무서워. 크앙 크앙,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다들 도망쳐.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 상어가 쫓아가요. 갈리미무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티렉스. 아기 상어야, 공룡으로 변신하니까 어때? 정말 재밌지? 우리 다음에도 같이 여러 가지로 변신해봐요. 안녕. 공룡이 아직 살아있다면? 둘이야! 도와줘요! 위험해! 브라키오사우루스 살아있다면 브라키오사우루스 살아있다면 기다란 날목 사다리 차 되지요. 소방관 브라키오사우루스 라디오! 똑똑한 내 머리 모르는 게 없지요. 첩첩바싸 들어오죠. 울지 마, 아빠야. 울지 마. 도와줘요, 태도맨. 마야사우라 살아있다면 마야사우라 살아있다면 따뜻한 내 마음 아기들을 돌보죠. 아기 돌봄이 마야사우라 마야사우라. 미션 성공! 디노맨! 여러분 안녕! 내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할게요. 오늘의 요리사 나 이구아노돈 냠냠냠냠 나뭇잎 요리를 준비해. 오,
우와, 진짜 맛있다. 오물 오물 냠냠냠 나뭇잎 요리. 안녕, 멋진 점심 식사가 준비됐어요. 오늘의 요리사 나 오르니토 미무스. 냠냠냠냠 곤충 요리를 준비해. 어머, 바로 이 맛이야. 바삭바삭 냠냠냠 곤충 요리. 빨리 오렴, 저녁 준비가 다 됐단다. 오늘의 요리사 나 티라노사우루스. 냠냠냠냠 고기 요리를 준비해. 와,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 냠냠냠 고기 요리. 고기 더 주세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덩치 큰 공룡, 긴 목 커다란 목, 아기 공룡은 작아. 헤이호 브라키오 렛츠 고 고고고. 헤이호 브라키오 렛츠 고 호호호. 넌 브라키오사우루스 목포 초식 공룡, 냠냠 쩝쩝 꿀꺽꿀꺽 엄청나게 먹어 치우지. Hey ho, Brachio, let's go, go go go. Hey ho, Brachio, let's go, ho ho ho.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야!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예리한 두 눈 예민한 코, 누구도 숨을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12m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앞발가락 두 개.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힘찬 발걸음 무렁찬 울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공룡 따라 해봐요. 공룡 따라 해봐요. 머리 흔들어요. 발을 굴러요. 쿵쿵쿵. 꼬리 꼬리 흔들어요. 휙휙휙. 공룡 따라 해봐요. 예! 공룡 따라 해봐요. 공룡 따라 해봐요. 이빨 이빨 부딪혀요. 으르륵 으르륵. 턱 턱을 벌려요. 아아아. 감기 소리 질러. 박치기와 팡키 캠팔로사우루스.
박치기왕 바키케팔로사우루스예요. 오늘도 열심히 박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두꺼운 머리뼈, 툭 튀어나온 이마, 박키님의 울트라 파워 박치기! 이야! 우와! 솔방울비는 언제 봐도 멋져. 박키, 박치기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아. 아, 그래? 네가 솔방울비를 좋아하니까. 우와, 대단한 실력인데? 어? 안녕, 난 파쿠라고 해. 화산 폭발을 피해서 이 마을로 이사 왔어. 아, 파쿠, 만나서 반가워. 난 파케라고 해. 얘는 우리 마을 박치기 대장 파키. 역시 박치기 대장답다.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해봐. 여긴 박치기 연습하기 아주 좋은 곳이야. 저 녀석, 머리뼈가 나보다 두꺼워 보여. 슈퍼 울트라 파쿠 박치기! 빠숑! 캬! 뭐야, 저 녀석은? 우와, 파쿠 대단하다. 파키보다 더 센 것 같아. 너희한테 잘 보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래. 아까 파키는 가볍게 부딪혀본 거잖아. 어, 맞아! 사실 나도 온 힘을 다 했던 건데. 파키, 그럼 이번엔 네 진짜 실력을 보여줘. 응? 그래, 그러지 뭐. 어쩌지, 파쿠보다 못하면 파키가 실망할 텐데. 뭐야, 이게 온 힘을 다한 거야? 파키, 실망이야. 파쿠! 그러지 말고 우리 1대1 대결을 하는 게 어때?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왜, 질까 봐 겁나? 생각보다 겁쟁이잖아. 뭐라고? 겁쟁이? 그래, 좋아해. 대신 후회하지 마. 마침내 둘은 박치기 대결을 시작했어요. 야! 핵 오기하고 싶으냐? 지금 말해! 흥! 깔소리! 덤벼! 둘 다 이제 진짜 그만해! 무슨 소리야! 오늘 반드시 승부를 볼 거라고! 어! 위험해! 파키! 파쿠, 괜찮아? 괜찮아. 너, 날 구해준 거야? 친구가 위험할 때 구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파쿠. 나 너희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때? 우린 이미 친구야. 그렇지, 파키? 응. 파쿠,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매일 박치기 연습 같이 하자. 좋아.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공룡들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죠? 박치기 공룡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티라무 댄스. 시작!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우리 흔들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꼬리 흔들 빨 앙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꼬리 흔들 빨 앙 이제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차렷! 티라노 끝! 공룡과 자동차 놀이 해요 보다 나는 야 가장 무거운 공룡 몸무게 왕은 바로 나 아르제티노사우루스 다음은 슈퍼 박치기 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두껍고 단단한 머리뼈 볼링공만큼 단단해 나는 야 가장 단단한 공룡 박치기 왕은 바로 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마지막으로 최고의 달리기 선수 갈리미무지입니다 빨개고 튼튼한 뒷다리 스쿨버스만큼 빠르지 나는 야 가장 빠른 공룡 달리기 왕은 바로 나 갈리미무스
티티티티티라노사우루스 아빠 티티티티티라노 아빠 티티티티티라노 아빠 티티티티티티라노사우루스 할머니 티티티티티라노 할머니 티티티티티라노 할머니 티티티티티라노사우루스 할아버지 티티티티티라노 할아버지 티티티티티라노 할아버지 티티티티티라노 사우루스 우리는 티티티티라노 힘이 센 티티티티라노 사랑꾼 티티티티라노 사우루스 무서워 티티티티라노 도망쳐 티티티티라노 도망쳐 티티티티라노 숨자 살았다 티티티티라노 살았다 티티티티라노 보내요 티티티티라노 살았다 휴 공룡행진 밟아주어 나가자 공룡행진 공룡행진 우리는 내발 공룡 저기 봐! 맛있는 게 잔뜩 있어! 모두 준비 출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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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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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살룩 실룩살룩 우리는 내발 공룡 공룡행진 공룡행진 밟아주어 나가자 공룡행진 공룡행진 우리는 누가의 공룡 저기 봐 불꽃놀이야 모두 준비 출발 오당탕탕 쿵탕쿵탕 펄짝펄짝펄짝 펄짝 흔들흔들흔들흔들 우리는 누가의 공룡 내 애완공룡 프테라노돈 피트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오늘 만나볼 알은 보라색이네 이번 알은 하늘을 날 수 있나 봐. 으차. 우와, 하늘을 나는 공룡 프테라노돈이었어. 우와. 응? 어디 가? 너 목욕해야겠다. 어? 어? 야, 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제 거품을 씻어내자. 어디가? 우와, 깃털이다. 그런데 이건 왜? 아, 보자. 맞다. 나 엄청 크고 예쁜 깃털 있어. 오? 선글라스도 응?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내가 선글라스 갖고 올게 우와! 잠깐만 자. 안녕 난 피트야 나는 모자를 아주 좋아해
다른 멋진 모자들도 소개해주고 싶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못 말리는 공룡 달리기 대회. 오늘은 공룡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전 진행을 맡은 프테라 노돈입니다. 지금 출발선에는 작년 우승자 갈리미무스가 보입니다. 그 옆에 안킬로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보이는군요. 안킬로사우루스, 너도 경기에 나온 거야? 짧은 다리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겠다. 느림보야. 뭐? 느림보? 내가 이기면 다신 날 놀리지 마. 날 이긴다고? 나 갈리미무스인데? 이 긴 다리로 껑충껑충 뛰면 너희들은 상대가 안 돼. 난 가장 빠른 공룡 갈리미무스라고. 아! 아야야. 어? 우와, 넌 몸집이 굉장하구나. 그렇게 무거운데 뛸 순 있니? 난 뛰지 않아도 성큼성큼 빨리 갈 수 있어. 에휴, 조금 걸었더니 그새 또 배가 고프네.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늘 배가 고프지? 자, 선수들 조용! 출발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 갈리미무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 막상 막하군요. 생각보다 빠른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내가 좋아하는 열매 냄새잖아. 조금만 먹고 뛰어가야지.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수, 시합 도중에 어딜 가는 거죠? 빠져주면 나야 고맙지. 안킬로사우루스는 보이지도 않으니 승부가 쉽게 끝나겠어. 아, 더워. 나도 좀 쉬었다 갈까? 좀 졸리네. 갈리미무스 선수, 경기하다 낮잠을 자면 어떡해요? 아, 못 말려. 그럼 저는 안킬로사우루스가 어디쯤 오는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출발은 한 건지 원. 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포기? 난 절대 포기 안 해. 튼튼한 다리로 쉬지 않고 힘내서 갈 거야. 난 포기를 모르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저는 다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찾아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나무 한 그루의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군요. 이제 그만 먹고 어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만, 그만. 나, 저기 안킬로사우루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용체, 용체.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대단합니다. 안킬로, 안킬로, 파이팅!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입니다. 야호! 내가 이겼어! 내가 1등이라고! 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올해 공룡 달리기 대회 우승입니다! 뭐라고? 아니, 말도 안 돼! 갈리미무스! 이래도 날 놀릴 거야.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난킬로사우루스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계를 마칩니다. 아차,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수는 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맛있다. 닭을 닮은 공룡, 달리미 무스. 갑옷 입은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목이 긴 먹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긴 주둥이를 가진 익룡, 프테라노돈.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예리한 두 눈, 예민한 코, 누구도 숨을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12m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앞발가락 두 개.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힘찬 발걸음, 무럭찬 울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겁쟁이 아기 티라노. 엄마 티라노사우루스와 아기 티라노사우루스가 함께 사냥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잔뜩 겁을 먹었네요. 지금이야. 엄마, 난 못해요. 나보다 더 큰 공룡을 어떻게 내 작은 이빨로 물어야. 무서워요. 넌 할 수 있어. 어서 한번 해봐. 뭐야, 꼬맹이 공룡이네. 불이나 먹으러 가자. 저런.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정말로 겁이 많았어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엄마 티라노사우루스는 지난 일이 떠올랐어요. 엄마 도와줘요! 엄청 큰 공룡이 나타났어요! 저를 도치려고 해요!
작은 아기 무스사우루스일 뿐인데. 엄마, 엄청 큰 공룡이에요. 저 공룡은 아파토사우루스야. 덩치는 크지만 아주 순한 초식 공룡이란다. 어마어마, 우리 머리 위에 무시무시한 공룡이 있어요. 바람으로 우릴 날려버리는 게 아닐까요? 아휴, 저건 하늘을 나는 부테라노돈이잖아. 티라노는 공룡들의 왕이야.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를 강하게 키워야 해. 아가야, 언제까지고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닐 순 없어. 넌 멋진 육식공룡이란 말이야. 가서 네가 얼마나 힘세고 강한지 보여줘. 싫어요. 전 못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너는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엄마 티라노사우루스는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를 멀리 떠나보냈어요. 바닷가 쪽엔 아무도 없겠지. 저건 뭐지? 뛰자, 뛰자! 내가 언제 이만큼이나 뛰어왔지? 나도 꽤 빠르잖아. 튼튼한 뒷다리 덕분인가? 다시 한번 뛰어볼까? 뭐지? 날 보고 겁을 내잖아?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용기를 내어 바위 산도 올라갔어요. 영자! 영자! 야! 야! 티라노사우루스다! 무서운 녀석이 나타났다! 도망쳐! 날 보고 무서운 녀석이래. 하긴 내 목소리가 좀 크긴 했어. 정말 우렁찼다고. 그런데 슬슬 배가 고프네. 나도 사냥이란 걸 한번 해볼까? 기다려! 나는 용감한 아기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다! 혼자 보내길 잘했다니까! 용감한 아기 티라노사우루스. 언젠가는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도 멋진 사냥꾼이 될 수 있겠죠?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목이 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작은 머리 초식 공룡, 무스사우루스. 덩치 큰 초식 공룡, 아파토사우루스. 긴 주둥이 익룡, 프테라노돈. 날카로운 이빨 육식공룡,
평평한 이빨 초식공룡. 이것이 바로 공룡시대. 공룡시대로 떠나자. 공룡시대로 떠나자. 후! 나는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숲에 아기 알로사우루스들이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엄마가 숲밖에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산대. 숲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랬어. 에이, 말도 안 돼. 무시무시한 공룡이라면 우리 알로사우루스가 최고잖아. 아니야, 우리보다 더 강한 공룡들도 있대. 어? 그럴 리 없어. 숲 밖에 우리보다 더 센 공룡이 있다면 내가 으라차차 다 물리칠 거야. 어때? 같이 나가볼래? 나는 싫어. 나도 싫어. 에이, 겁쟁이들. 그럼 나 혼자 가지 뭐. 어? 어떡해. 진짜 나가려나 봐.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숲 밖으로 나온 알로사우루스는 물가에 있는 스피노사우루스를 보았어요. 헤헴! 난 알로사우루스님이다! 넌 누구냐? 난 스피노사우루스야. 지금 물고기 사냥 중이니 좀 조용히 하라고. 내가 먼저 멋지게 사냥해서 보여줘야지. 잘 봐.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물에서 사냥할 줄도 모르면서 뭘 보라는 거야?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때? 물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테냐? 저기... 그러니까... 오늘은 말고... 나중에요. 슬슬 배가 고프네. 뭘 좀 먹어야겠는데. 배고파하며 길을 걷던 알로사우루스는 사냥을 하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를 보았어요. 가서 뺏어 먹어야겠다. 내가 배고프니 그 고기는 나한테 양보해. 안 그러면 너의 목덜미를 물어버릴 테다. 난 알로사우루스님이다. 내가 배가 고프니 어서 그 먹이를 나한테 양보해. 쬐끄만 녀석이 겁도 없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다쳐도 난 모른다. 뭐야 저 이빨은. 오늘은 순순히 보내줄 테니 어서 가봐. 네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다음에 만나는 공룡에게는 꼭 알로사우루스의 힘을 보여줄 테다. 난 무서운 공룡 알로사우루스다. 너는 누구냐? 난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지. 폭군 도마뱀? 짧은 앞발에 발가락도 고작 2개뿐인데
귀여운 녀석. 뭐라고? 내가 귀여워? 내 강한 꼬리와 날카로운 이빨 맞춰 볼래? 무시무시하잖아. 티라노사우루스님, 꼭 싸우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알로사우루스는 친구들이 있는 숲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어요. 어서 와. 다른 공룡들은 만난 거야? 괜찮아? 많이 지쳐 보이는데. 내가? 그럴 리가. 나는 무시무시하고 강한 공룡 알로사우루스잖아. 그럼 내일은 나도 데려가. 나도 숲 밖에 가보고 싶어.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우린 아직 어리잖아. 좀 더 큰 다음에 가. 맞아요. 아직은 어리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모두들 무시무시하고 강한 알로사우루스가 될 거랍니다. 물고기 사냥꾼 스피노사우루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상어 이빨을 가진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공룡음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멋진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머리에 커다란 볕 파라솔올로프사. 나는야 멋진 음악가, 한번 들어볼래? 트럼펫을 불어요, 빰빰 빠라밤. 모두 함께 불어요, 툭툭툭이다. 머리에 커다란 별 파라솔 울루프 사라. 우리는 멋진 음악가, 한번 들어볼래? 랄라랄라라 깊은 바다. 헤엄을 치네 어푸어푸, 지느러미로 빨리빨리 바닷속을 헤엄쳐요. 깊고 깊은 바다 속에 엘라스모사우루스. 랄라랄라라 깊은 바다. 물고기 사냥 냠냠냠, 긴 모드로 휙휙휙 바닷속을 헤엄쳐요. 깊고 깊은 바다 속에 엘라스모사우루스. 깊고 깊은 바다 속에 엘라스모사우루스.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왼쪽으로 슝 오른쪽으로 슝슝, 공룡시대의 하늘을 누비는 프테라노돈이라네. 커다란 날개를 쭉 펴고 공룡 위를 나는 프테라노돈. 이쪽저쪽 자유롭게 비행하는 나는야 멋쟁이 인형. 슝슝쌩쌩 프테라노돈, 슝슝쌩쌩 프테라노돈, 슝슝쌩쌩 프테라노돈. 나는야 멋쟁이 인형. 날개를 쭉 펴고 바다 위를 나는 프테라노돈.
빅빅 바다 사냥 즐기는 나는 야 멋쟁이 인형 슝슝쌩쌩 프테라노돈 슝슝쌩쌩 프테라노돈 슝슝쌩쌩 프테라노돈 나는 야 멋쟁이 인형 아기 공룡이 알에서 막 깨어났어요. 이게 왜 안 벗겨져 있지? 엄마!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알 껍질을 뒤집어 쓴 아기 공룡은 엄마를 찾아 조심조심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마도 나처럼 앞다리가 짧고 두 발로 걷겠지? 엄마! 아이고, 미안 미안. 괜찮아요. 혹시 두 발로 걷는 공룡인가요? 네 발로 걸을 때도 있지만 두 발로 다닐 때가 더 많아. 정말이야? 저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요. 앞다리도 똑같이 짧잖아요. 혹시 엄마? 아니, 난 이구아노돈이야. 넌 누구니? 어디 얼굴 좀 보자. 이구아노돈은 아기 공룡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려도 무섭게 생겼어. 저리 가! 잠깐만요! 제가 누군데요? 난 무섭게 생겼구나. 그럼 우리 엄마도 무섭게 생겼겠지? 응? 저기 올라가서 엄마를 찾아봐야겠다. 엄마야! 바위가 움직여! 난 스테고사우루스야. 내 등에서 내려와 줄래? 죄송해요. 내 골판을 잡고 조심해서 내려오렴.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내가 생긴 건 좀 무섭지만 마음은 아주 착하지. 무섭게 생겼다고요? 저도 무섭게 생겼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우리 엄마 아니에요? 나도 크면 등에 골판이 생길까요? 아니야. 우리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골판이 있단다. 그럼 전 엄마 찾으러 다시 가볼게요. 그래, 꼭 엄마를 만나렴.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공룡인데 누구더라? 아이고. 안녕, 아기 공룡.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목도 아주 길지. 그럼 우리 엄마 안 보이세요? 너희 엄마? 넌... 네 엄마가 널 짖으러 오나 보다. 그러니 공룡들이 이리 도망을 치지. 어? 진짜요? 우리 엄마가 누군데요? 너희 엄마는 바로 무시무시한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란. 티라노사우루스요? 그래, 자 이제 어서 엄마에게 가보렴. 아기 공룡은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날카로운 이빨, 튼튼한 뒷다리, 짧은 앞발. 어때요? 닮았나요?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평평한 이빨, 이구아노돈. 골판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거대한 공룡, 디플로도쿠스.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